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리베하우스를 4년 전에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로 인해 요새 이야기가 많아서 고민이 많은데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계속 보유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곳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은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고 이게 사실 계속 보유를 해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보유하실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니라면 파실 생각도 있으신 걸까요? 어쨌든 전망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세창 리베하우스가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덕정역. 네. 덕정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옥정, 여기 양주 옥정, 이제 신도시죠. 여기서 4년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7호선 연장 얘기가 지금 7호선 연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주 옥정 2025년도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크게 이쪽하고 좀 거리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뭐 GTX가 들어온다, GTX가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새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데는 바로 그 지하철이나 GTX가 들어오는 그쪽 주변이 혜택을 받는 거지,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크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고 해도 신도시에서 그 지역적으로 그 신도시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신도시 넓은데 지하철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지하철이 생길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옥정, 양주 옥정 이쪽 신도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 여태도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마 2025년도가 돼야지, 2025년도부터는 이제 물량이 줄어서 적정 물량이 좀 공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참고로 양주 이쪽 그 공급 물량 있죠? 공급 물량. 그러니까 적정 공급 물량이 한 1200세대라고 해요. 한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4년도까지는 다 그걸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2024년도까지는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변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좋지만 공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들어오는 뭐 회천지구나 옥정지구의 대규모 이제 공급 물량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서울 출퇴근 뭐 이렇게 진입 하기에도 거리가 좀 아직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저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차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차가도 막히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물량이 많아서 호재가 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아파트는 호재에서 좀 더 벗어나 있어서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항상 이거는 전세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1평 기준으로 2019년도 실거래가 1억 6,400에 거래됐다가 21년 12월 달에 최고 3억 4천까지 올라섰어요. 그러다가 23년 실거래 2억으로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변동폭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시키려고 한다면 좀더 이익이 큰 그런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뭔가 좀 중심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를 주고 계시다는 건 투자 목적이 좀더 그렇죠. 있으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이왕이면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